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웹 기반의 네트워크 패킷 분석 시스템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이제 이 발음이요, 몰록이라고 발음을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록인데, 이 몰록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기반의 그 다음에 그 패킷 분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죠. 지금 보면은 보안적이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패킷 분석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와이어샤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취약점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트러블슈팅을 할 때, 여러, 이런 종류로, 여러 유형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기반이라는 거죠. 웹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이제 원격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니터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패킷 정보들을 같이 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API들을 또 제공하고 있어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정보들을 다른 곳에서 가져올 때는 다이렉트로 API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렉트리서치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웹 기반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굉장히 지금 현재 버전이 높아지면서요.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IDS 침입 탐지 시스템을 조금 대체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네, 몰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침입 탐지 시스템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패킷 분석을 할 때는 좀더더 비주얼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량의 패킷 정보들을 여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원할 때 꺼내 와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반으로 좀더더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침입 탐지 시스템의 그런 용도들은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설정하는 과정들이, 다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은, 여기는 이제 우분투 기반하고 CentOS 기반의 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분투 기반에 설치를 했고요. 잘 설치됩니다. 네, 우분투 기반에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요거를 실행하시면요. 일렉트리서치 그 데이터베이스 그것이 같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꼭 설치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분투에 일렉트리서치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그래서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itHub 쪽으로 가시면은 이 설정하는 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쭉 내리시면은 이제 뭐 몰록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소스 코드, 오픈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더, 활용하실 때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컴필레이션인가요? 이쪽 볼 겁니다. 위키페이지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아마 여기에 나올 겁니다. 저도 아마 세팅을 보면서 확인한 것이라서 이쪽이 아니군요. 이쪽이 아니고 아까 다운로드 페이지 있죠? 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요 부분입니다. 인스트럭션 요 문서인데 요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영문으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파일들과 어떤 서비스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렉트리서치를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올리는 것이고요. 그 서비스를 이제 올리면은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과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에 접속할 관리자 페이지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록과 관련된 몰록 캡처하고 몰록 뷰어를 서비스를 각각 올리시고 난 뒤에 그 서비스를 우리가 동작할 때마다, 운영체가 동작할 때마다 서비스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접속을 8000 포트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생성된 관리자 페이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는 설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네, 그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설치 과정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다 완료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게, 네. 예, 설치된 이 화면입니다. 바로 이 뒤에가 이제 뭘로 로그인된 화면이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PK 파일들이 있어야겠죠. 테스트요. 그래서 저도 테스트 파일을 몇 개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파일, PK 파일도 아까 그 설명서에 보면은 경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경로는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파일은 최대한 이쪽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의 월록적에 로우 파일에다가 요 분석하고자 하는 PK 파일들을 여기다가 최대한 보관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몰록 빈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몰록 캡처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마이너스 R 옵션을 이용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요거를 좀더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PK 파일을 자동으로 이쪽으로 가게 해서 정기적으로, 예, 주기적으로 이렇게 리드를 할수 있도록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PK 파일이 이제 이가 알아서 몰록 쪽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주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화면들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저도 이제 모든 기능들을 아직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용을 하다 보면은 와이어샤크하고 좀 비슷합니다. 예, 필터링 기능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멀록 같은 경우는 웹 기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나 이쪽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원격에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 작업을 통합 로그 패킷의 통합 로그 시스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칭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IP들 정보들이 찍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특정 IP가 이제 공격을 했던 예, 그런 PK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와이어샤크 쪽에서 보시면은 IP라고 이렇게 점이라고 치시면은 각각의 옵션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와이어샤크하고 동일해요. 근데 너무 잘돼 있죠. 지금 현재 보면요. 그래서 DST라고 하면 Destination IP. 예, Destination IP가 어떤 거냐, 어떤 거를 내가 보여주고 싶냐, 라고 하면은, 192.194.5.176.254.66. 예, 66, 아니야, 2점, 네. 아이고, 제가 잘못 봤네요. 2554. 네, 이쪽으로 이렇게, 제가 Destination IP만 이쪽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고, 서치를 하시면은, 서칭이 되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여기가 데스티네이션 IP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네개 정도가 이렇게 필터링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 이거 서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느리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PK 파일을 캡처한 그 시간 기준으로 얘가 이제 가져오게 돼요. 기준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4월 14일 기준이라는 패킷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2018년도가 있어요. 그래서 간격이 너무나 멀어가지고 전체로 그냥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PK 파일을 불러오시는데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그 IP를 찍었을 때랑 아니면 이 날짜 그 이러한 그 다른 포트들을 찍었을 때하고 필터링들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요거를 아까처럼 어떤 명령어를 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엔드 구문이라고 이쪽 처음에는 이제 엔드겠죠. 포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찍으시면은 여기에 IP 데스티네이션 요 IP가 찍히고요. 그다음에 요 정보까지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오어라고 이게 누르시면은 이제 요 IP냐 아니면 요 IP냐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오어 구문으로 여러분들이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치를 하시면은 이제 위에 있는 상단에 있던 정보들은 보이지 않겠죠. 2020년도 했던 것들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캡처했던 것들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패킷의 그 상세 정보, 로우 정보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웹 기반이다 보니까 이게 콘솔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 뭐 성향에 따라서 좀 느리게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느리게 반응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이 이제 ELK이죠. ELK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이어가지고 침입 탐지 시스템의 개념 대체자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런 시스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을 사용해서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패턴들을 좀 같이 좀 보고 싶은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캡처를 그 클릭을 한번 몇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늦어요. 제가 이따가 좀 메모리를 좀 할당을 많이 해줬어야 하는 건데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 좀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네요. 아래쪽에 이제 위에 이 패킷 정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IP 정보나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 들이 나오고요. 맥 정보나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소스 정보들이 나오죠. 그리고 리퀘스트 한 거하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요청한 값들이 나오고, 리퀘스트 한 요청을 보니까 A는 태스크 리스트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웹에서 이렇게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리모트 커맨드 공격, 우리가 원격 명령어 실행 그런 공격 형태 있을 때 요런 패턴들이 이제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공격도 이제 원격 코드 실행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 리스트라는 정보들을 했더니 봤더니 정말로 원격에 있던 서버가 그 관련된 프로세스 정보들을 쭉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공격이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하셔야겠죠.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확인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커넥션 정보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정보는 비주얼하게 그 연결되어 있는 IP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게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비주얼레이션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를 정보들을 제가 다 삭제하고 삭제하고 전체 대상으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제가 필터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IP가 별로 나오진 않죠. 나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세션 정보 기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킷 정보를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이렇게 그 동그라미가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이 기준에 따라서요. 그래서 요거는 그 크기 어떤 곳에서 만약 이게 특정 IP에서 디도스 공격이나 아니면은 웹스캔 같은 거를 동작을 시켰다면은 굉장히 크기가 크겠죠. 그래서 한눈에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그냥 클릭이네요. 클릭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겠죠. 몇 바이트 정도, 그 다음 패킷 수가 몇 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웹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요 S5 뷰 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패킷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프로토콜 정보들을 이 항목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로딩되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예, 그래서 최소한 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8기가 정도 이상? 그 정도 아마 할당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프로세스도 넉넉히 잡으시고요. 그 다음 나중에 피켓 정보도 많이 들어오면은 용량도 꽉 차겠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현재 로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TP 정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HTTP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다 이렇게 정보들이 다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직도 이제 로딩을 하고 있죠. 생각보다 속도가 늦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비주얼라이션하게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이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에스플리코라는 또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에스플리코 같은 경우에도 웹 기반으로 동작하는 것인데 사실 속도나 그런 측면에서는 얘보다 더 빠르긴 빨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에스플리코를 이용해서 침해 사고 대응할 때 그런 패킷 정보들 웹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을 많이 가르쳐 줬는데 이 몰록이면 몰록만의 또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좀 한번 이렇게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설치를 해 보셔 가지고요. 한번 시스템에 올려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